저기 나 봤었어 저기. 아니 내 옷이 지금 거미 있어 지금은. 아니 거미가 저기, 아니라 여러분들 저희가 뭐야? 계곡에 이제 물고기를 잡고 풀어주고 오는 길에 우와 하는데 거미 아니야? 한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와 이게 왜 뿔이 달려 있어? 가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요 호주 와 정글입니다. 어디 가고 있어? 뭐 먹었어 나 입에 뭐 들어왔어. 자 여기 지금 저희가 현재 계시는 분과 함께 호주 야간 계곡을 가보겠습니다. 아 조심해야 돼 여기. 와, 버튼 잡고 가야 된다. 와 괜찮았어. 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 밧줄이요. 빳빳하지가 않아요. 말랑말랑합니다. 어, 거미 있는 거 아니야? 거미 있어. 거미 있어요. 엄청 커. 엄청 커. 뒤에서 그냥 빨리 가라고 치고 있는. 엄청 커. 와.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아, 계곡 물줄기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이크 박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야밤에 지금 여기 내려왔는 이유가요. 이곳이 이제 구독자분 집 뒷마당 뒤에 내려오면요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요. 이곳에 또 굉장한 생물이 있다고 해서 밤에 저희가 와봤습니다. 밤에 온 이유는요? 테드 형님 일단 인사부터 해주세요. 아 옆에. 안녕하세요. 토드 형님이세요. 토드 형님. 자 여기는 또 야간에 오면요. 이 친구들이 움직임이 좀 느릿느릿해서 저희가 좀 관찰하기 쉽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와봤고요. 이곳에 굉장히 특이한 물고기 있다고 하셨잖아요. All night rainbow fish. Rainbow fish. All night rainbow fish. Rainbow fish 굉장히 알록달록할 것 같은데 그 친구 저희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그마한 물고기도 있고 좀 큼지막한 물고기도 있거든요. 저 뭐 송사리 같은데 저 레인보우 피시래요. 자 앞에 그 송사리 같은 게 레인보우 피시라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셨거든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도망가. 됐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쉽게 잡았어요. 쉽게 생각보다 쉽게. 자 지금 이렇게 망으로 봤을 때는요 그 송사리 같거든요. 자 저희 통에 담아서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친구입니다. 짠짜라짠짠짠. 와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몰랐는데 옆에서 보니까 여러분 지느러미 한번 보세요. 와 지느러미가 핑크 색깔부터 해서 노란 색깔 비늘 같은 경우는 또 파란색 빛도 좀 납니다. 무지개까지는 아니고요 알록달록해요. 그 지느러미가 진짜 이쁩니다. 와 지느러미가 중간부터 꼬리까지 이어져 있는 게요 뭐 천사의 날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들 반전이 있네요. 위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쁜지 몰랐는데 옆에서 보니까요 지느러미 때문에 그 열대어처럼 보여요. 베타 같아요. 베타. 아 그쵸 여러분 베타 알죠. 하늘하늘 움직이는 그 관상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모두 같은 종이고요. 하지만 무늬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크기도 달라가지고 매력적인 녀석들이야. 다른 녀석들도 많이 있더라고. 다른 종이 한번 잡아볼까? 아 진짜? 잡을 수 있어? 바로 잡아. 잡아봐야겠지. 어? 저기 오버서 저기 다른 종 근데 제 아까 봤거든요 스피드가 엄청나요. 엄청 빨라. 엄청 빨라. 통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엄청 좋아. 빨라요. 트라이 아, 뭐서? 어? 나는 못 보겠어. 나 근데 보여. 나한테 저런 거 보여. 와, 와, 와 뭐야? Huntsman, yeah. 오, 뭔 소리야? 저거는 내가 잡다가 내가 가겠는데? 안 돼, 너무 커. 홍박사 저 어때? 발도 굉장히 날렵하고 날씬하게 생겼어. 홍발 거미처럼 생겼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손바닥 한번 갖다 대봐. 진짜 손바닥만. 굿. 저건 잡지 말자. 잡다가 가겠다. 물고기 잡자. That's a little bit bigger than normal, but sometimes some species much bigger than this. 호주에는 독 있는 생물이 많대. 조심해. 오, 지금 뱀도 나올 수 있으니까 물고기 다른 종류 한번 잡아보자. 죽은 거 아니야? 우와! 우와 잡았어. 우와. 거의 황소개 얼씬 같은 느낌. 양박사 잡으려다 실패한 거잖아. 어, 와 이 뭐야 이거. 배가 엄청 뿔뚝해. 일단 위에서 먼저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자 저희가 잡았던 물고기 아 저희가 아니죠. 토드 형님께서 잡아주신 물고기인데 이 친구가 잡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은 잡았습니다. 크기는요 거의 제 손가락 정도 되고요. 이 친구 배가 굉장히 뿔뚝한데 이름이요
가진. 가진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모래무지. 모래무지입니다. 모래 쪽에 이제 몸을 숨겨가지고 바닥 쪽에서 생활하는 아인데, 이 친구가 그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종과는 좀 다르게 배가 왜 이렇게 불뚝하죠? 뭘 많이 먹었나 봐요. 물을 많이 마셨나? 아, 물을 많이 먹었나? 아니, 모래를 많이 먹었겠. 모래를 많이 먹었다고? 그리고 호주에는 다양한 색깔의 모래무지가 있는데 이 친구도 좀 노말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또 화려한 친구도 있는가 봅니다. 볼이 빨개. 볼 빨 사춘기인가 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호주 특집편을 보고 계십니다. 한국 아닙니다. 자, 일단 저희가 레인보우 피쉬랑 이제 모래무지, 모래무지랑 이 친구들은 원래 살고 있던 이것을 풀어주고요. 저희는 이동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물 찾아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 자이언으로 가. 가재 데리고 와 가서. 그리고 여기 모기 진짜 엄청 많아. 야, 너무 크다. 와, 다리 후달려. 지금 놀랐어요. 저 조그만 거 보고. 다리 후달려. 이것 좀 유진아. 와, 근데 멋있게 생겼다. 저기 저기 나 봤었어 저기. 아니 내 옷, 내 옷에 지금 거미 있어 지금은. 아니 거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희가 뭐야? 계곡에 이제 물고기를 잡고 풀어주고 오는 길에 어마무시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요 토드 형님도 우와 우와 하는데. 거미 아니야? 한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와, 이게 왜 뿔이 달려 있어? 가시가 있는데? 우리나라 바구미랑 다르지? 거미벌레 같기도 하고 바구미 같기도 해요. 자, 일단 옆으로 보면 이렇게 뿔이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어, 좀 빠를 것 같다, 맞지? 느릴걸? 느려? 우리나라 왕바구미에 가시가 달린 느낌입니다. 와, 우리나라의 왕바구미보다 크고 토디 형님께서 진짜 엄청 귀한 거래요. 요 친구가 저 제 옷 위에 있어가지고 거미가 올라온 줄 깜짝 놀랐는데, 와, 난리. 뭐 사진 찍고 하시길래 보니까 거위 벌레인가요? 왕바구미 쪽인가요? 바구미인가요? 와,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너무 멋진데? 가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털입니다. 그리고 순해요. 와, 되게 순하다. 크기 한번 보세요, 크기. 큽니다. 저는 와, 이렇게 큰 게 거위벌레나 바구미 치고는 굉장히 크죠. 와, giant pine weevil. 와, weevil. 와, 이 친구는요 바구미가 맞습니다. 바구미고요. 저희 이제 토대 형님께서 찾아봤더니 giant pine weevil. 그러니까 거대한 소나무 바구미? 뭐 그런 뜻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 한번 바꿔보니까, 의역을 한번 해보니까 왕솔바구미 이런 느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옆에서 토대형께서 계속 어메이징 어메이징 놀랍다고. 오, 귀여워요. 가시 두더지 같아? 가시 두더지. 열매, 열매. 뭐 입 모양도 보니까 쪼핏해가지고 두더지 느낌도 납니다. 저번에 다리가 있고 형태 때문에 거미로 착각을 했었는데 거미는 아니었네요. 엄청 귀여워요. 자, 오늘 레이그 박사가 호주에 와서 가정집에 있는 계곡 탐방과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생물까지 한번 채집해보고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어떤 생물을 만날지. 와우.